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 이스라엘 국가 존립에 관계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이락 지역의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최고의 제국으로 등극하면서 주변의 국가들 전부 점령하고 나섰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렇죠? 거기에 등장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라는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각각 자기가 처해진 상황 안에서 신이 말한 내용을 인간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소위 말하는 문서 예언자였다. 보통 예언자라고 알려지는데 저는 예언자란 말을 좀 싫어하고 대언자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이야, 대언자. 대신 말하는. spokesperson이야, spokesperson.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걸 전달하는 사람이지, 녹음기처럼. 그 사람이 뭐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가 첫 번에는 아주 오래된 가장 초기 형태는 점쟁이 수준이었어요. 그거를 seer라 그래, seer. 보는 사람. 그거를 로에라 그랬지, 로에. 히브리어로 로에라 그랬습니다, 로에. 로에 하면 seer예요, 점쟁이. 그 뭐 양의 창자, 간, 모습을 갖고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영어에 오골이란 말이 새의 모습을 보고 점쟁이하는 걸 오골이 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겉보고 강신한 거, 강신, 강신. 사무엘 시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신이 딱 약간 막 뛰는 거죠. 막 그 이상한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죠. 성성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로에라서 로. 두 번째,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기원전 10세기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프라핏입니다. 프라라는 것이 누구누구를 대신해서 페투스, 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언자라는 거, 대언자. 대신 말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언자들이 양산하는 거야? 양산들. 그래서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졸업하면 예언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예언자 학교도 간 적이 없고 예언자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세 번째. 그런 사람을 perceiver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나비라고 그랬죠. 나비. 그래서 나비. 그래서 이런 사람을 호째라고 그랬어. 호째. 호째는 뭐냐? 상식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미디어나 신문의 역할은 뭐냐? 상식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말하면 돼. 되게 말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편견에 휘둘려서. 이런 사람이 퍼시버, 호째야. 그러니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 아들도 아니고 신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 나는 농부였는데 갑자기 신이 나를 해서 북이스라엘 가서 내가 예언하라 그랬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모스야, 아모스. 아모스 7장에 등장하는 거죠. 아모스 7장에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 남유다 사람이에요. 이 농부야, 농부. 근데 갑자기 베델에 갔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간 거예요. 수도로 가서 야, 여기 있는 여러 번 더 칼에 찔려 죽는다 그랬더니, 야, 이 남쪽에 있는 애가 북쪽에 와서 무슨 왕이 죽는다고 말해? 그랬더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대선지자가 아마지아라는 사람이, 야, 쟤 때문에 죽겠다. 쟤 잡어.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닐로 나비, I am not a prophet.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아니 로 벤 나비. I'm not a son of a prophet. 나는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예언자 아니라면 무슨 뜻이냐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다. 난 농부였는데 신이 날 데리고 와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최초로 자기의 글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 이 아모스야. 아모스는 정의의 예언자입니다. Prophet. 그게 왜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아모스와 아마자가 대결하는 거야. 베델에 있는 아마자가 이스라엘 여러 번에 가서 야 아모스란 놈이 저 남유대에 와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죽겠다. 반동을 선단하고 있다. 아모스가 말하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밤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 선견자야. 선견자야. 사라져라. 여기서 아마자가 아모스한테 선견자. 선견자라는 해석이 이 호재를 여기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선견자. 호재를 호재해줘.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보세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보세요. 거기서 예언을 하면서 밥을 빌어 먹어라. 예언을 뭐 하기 위해서 뭐요? 밥 벌어 먹는 수단을 사용된 거예요. 이미 타락한 거지. 이것은 여기서 예언이 두 번째입니다. 나비. 아모스가 아마샹이 데려가기를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I'm not a prophet. I'm not a Nabi.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I'm not a Nabi. 나는 집진승을 먹으며 돌 무화과나무를 가꾼 자. 난 농부였다는 거야, 목적을. 근데 주께서 양떼를 몰던 곳에서 날 해갖고 다른 나라 가서 말하라 했어. 내가 말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넌 농부다. 그래서 그랬더니 아마시아는 뭐냐. 야, 이거 왕의 성소가 있는 데인데 너 말하지 말아라. 이미 종교가 정치하고 결탁이 된 거야. 그래서 망이 시작하는 거죠. 종교가 종교 결탁이 돼서. 오케이. 호세아는 건너뛰고 미가서를 봅시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멸망을 해갖고 야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멸망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무엇을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는 거거든. 요걸 바쳐야 될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주길 채울 올리브 기름. 이게 최고로 고가 기름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 그러니까 뭐 헌물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면은 신이 기뻐하는 줄 알아. 이거는 인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아들을 신을 위해서 죽여갖고 바치면 신이 기뻐할 거라고 잘못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 여기 그전에는 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한다. 무슨 찬양하는. 그러니까 신이 뭐라 하는. 역기 없다. 니네 하는 거 역기 없다. 평상시에 사기치지 않는 게 이게 저스티스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응? 너 사람아.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원전 8세기에 이런 것이 등장을 했어요. 아직도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 종교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미가가 지금 27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사람아. 첫 번째. 마토 마토 마토란 말은 히브리어로 What is goodness라는 뜻이에요. 선이 뭐냐? 그렇죠? 선이라는 건 바로 뒤에 등장을 해요.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마 아도나시 리드로셔까 민메까. 신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선이야, 선. 오케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게 선이야, 선.
성언은 뭐냐? 신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성언은 뭐냐? 첫 번째, 선은 굿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항상 이 추상적인 의미 밑에 구체적인 느낌 있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좋은 냄새가 나는 이런 뜻이에요. 좋은 냄새. 오늘 내가 오늘 수업실에 들어올 때 내가 향수를 딱 뿌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아는 거야? 옆에 사람이 말 안 해도 아는 거야.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1년 동안 안 하고 왔다. 그럼 냄새 나서 주위 사람이 아는 거야. 선이라는 건 뭐냐? 어? 선이라는 거. 종교나 일반 철학의 선이라는 건 뭐냐? 나는 이 저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다고 해요. 선은 뭐냐? 선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선이에요. 우린 선의 기준을 내가 잡아. 내가 잡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 내가 냄새가 좋은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죠. 기준이 남한테 있다니까.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 하나 에피소드를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공부하러 88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갔는데 기숙사 락펠러 기숙사라고 했어요. 그 기숙사에 한 층에 20명이 살아요. 그리고 화장실 하나 놓고 5명이 화장실을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야, 이제 종교를 공부해갖고 기독교, 뭐 유대교 이런 걸 공부해갖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좀 학생들한테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딱 봤더니 다섯 명이 공유하게 생겼는데 한 명이 이름도 안 까먹어요, 제가 스탠리 벌리라고 저 남쪽 플로리다의 큰 대형 교회하는 흑인 목사가 하나 있었고. 키가 한 2m 돼요. 완전히 또 머리는 무슨 마이클 잭슨 머리야. 한번 웃으면 이 입이 거의 말 입처럼 이렇게 크네.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가 누가 있으면 잔 힌튼이라고 얘는 지금 FBI 암호해독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브라힘이라고 아르메니아에선 이슬람 임마미야. 또 하나는 누왕 조르단이라고 지금 시카고 대학교의 산스크리트 교수야. 저 어디서 왔냐면 티베트에서 온 라마승이 그리고 나 딱 다섯 명이 1년 동안 화장실 공유하면서 살래는 거야. 나 미친다.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갖고 PhD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하고 모여갖고 문제는 이 스탠리 벌리 목사가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이 막히는 거야. 하도 많이 싸갖고 갖고 이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냄새가 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갖고 일주일 만에 나 학교 체육관 간다. 여기서 똥 안 싼다 나. 갖고 나 학교 체육관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밤에 딱 갖고 들어가 봤더니 향불이 켜놓고 아주 좋은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스탠리 벌리 목사가 들어가면 이 라마 누왕 조르단이 가서 화장실 전부 청소하고 꽃물이 막힌 거 전부 뜯어내고 향불을 딱 켜낸 거 1년 동안 한 거야. 나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때는 도서관에서 늦게 오고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기숙사 나오는 겁니다. 딱 나와서 나는 이제 하여튼 잔 힌튼이나 무신론자가 너희들 자식들로 좀 앉아봐. 앉았어. 내가 종교를 택하라면 나한테 손가락을 딱 해. 네가 믿는 건 가짜인 것 같다. 뭔지 몰라도. 토끼는 거니까. 넌 토끼니까 난 가짜야. 스탠리 벌리.
네가 믿는 거 믿으면 지옥 간다. 남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브라함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믿으라면 라마 불교 믿겠다 이놈아. 종교는 뭐예요? 믿는 게 아니라 행하는. 그렇지? 그래서 선이 뭐냐, 선. 좋은 냄새가 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서 좋은 냄새가 안 난다. 그건 가짜인 거고 그 종교 바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믿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신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개념이에요. 선. 선이라는 개념이 내가 뭘 믿고 무슨 교리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그게 선이에요. 세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에 공의를 실천하며 요거는 해줘야 된대요. 보통 요거를 to do justice라고 했어요. to do justice 이거를 여러분이 다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 쓰는 거예요. 미슈팟 이거를 아 슛 미슈팟 요거는 행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미슈팟 미슈팟을 보통 저스티스라고 번역을 해요. 미슈팟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황금률입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공자도 말했죠? 내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이게 미슈바트예요. 정의, 저스티스라는 것이 엄청난 이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집단과 우리 국가가 당하기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행해야 된다. 첫 번째. 이게 뭔지 아세요? 뭘 믿고 뭐 어디 가서 무슨 헌물 내고 뭐 봉헌하고 무슨 종교 행위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셨던 미스팟.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 제가 번역하면 too long for 인자라는 것이 뭐 인자한 뭐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굳이 하냐면 self-sacrificing act 자기 손해 보는 자기를 희생하는 행위를 지향해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하바스 제일 중요해. 아까 헤세드 등장했죠? 아하바스 헤세드. 이건 아하바스라는 거는 항상 그러지 못하니까 지향해라 이거예요. 지향해라. 뭘 지향해? 손해보는 삶을 지향해라. 조금 손해보는 남을 우선으로 하고 내가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야.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바스 롱포크를 지향해라라는 뜻이. 그렇죠? 첫 번째는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향해.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걸어라. 세 번째하고 이거는 레케스 에게스 한츠네야 임 엘로
여기가 이렇게 레케스 한 하츠 네아 임 엘로헤이 에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레케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투 여기서 걷다라는 거는 그 live란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Walks of life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평상시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츠네요. 이게 뭐냐면 humbly 겸손히 살아라. 위드 유어 내가 아까 가시라는 게 뭐라 그랬죠? 무슨 공중부행에서 오는 신이 아니에요. 가시라는 거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상정한 최고 최선의 삶의 가능성 가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갖고 매일매일 겸손히 살아라. 왜? 100년이면 사람들이 전부 죽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과목을 20년 후에 기억을 하면 과거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20년 순간일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생각을 하면 대학교 때 생각을 하면 그 순간인데 30년 지난 거죠. 제가 30년 후에 다시 야 내가 30년 전에 이 시티에서 이거를 강의했는데 생각하면 그것도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인생을 순간이라는 거야. 20년 후에 온 강의를 기억해봐. 이거 순간이라니까. 인생 후과기 때문에. 그치? 겸손히 살아라. 그 대신 뭘 갖고? 당신 스스로 상정한 신이 있느냐. 여러분한테 신이 있느냐. 이걸 말한 거예요. 그쵸? 이 말뜻을 보면 미가가 기원전 7세기, 8세기에 보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 세 가지 원칙을 줄 거예요. 이거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뭐인지 아세요? 열심히 의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갖고 베델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신을 모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재화되는 거예요. 내재화 내지는 일상화되면서 평상시 행위로 보여라 이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정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사실은 그 스프릿이 살아남아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생존하는 겁니다.